자, 이번 시간에는 Node.js를 이용해서 우리가 S3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그 S3에서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명령, 파일을 올린다, 파일들의 목록을 본다, 그리고 올라가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저장한다 라고 하는 이세 가지 기본적인 S3의 명령들을 우리가 먼저 실행을 시켜보고 그 다음에 이제 Node.js의 웹 애플리케이션 여러분이 만든다고 하면 어떻게 이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지 그 사용자가 전송한 파일을 받아서 어떻게 서버 쪽으로 전송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는 파일을 하나 만들 겁니다. s3 언더바 그리고 put이 이제 그 s3에서는 파일을 업로드한다는 뜻이 put이거든요. 그래서 put.js라고 하겠습니다. 우선 웹 애플리케이션이 아니라 그냥 콘솔 환경에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만들어보고 그 프로그램을 웹 애플리케이션에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AWS SDK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객체를 가져와야겠죠. 자, 그래서 AWS AWS는 require 그 다음에 AWS-SDK라고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럼 이제 AWS의 객체를 가져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AWS의 기본적인 지역, 리존을 저는 서울로 할 건데 서울의 리존 값은 노스 east2죠. 네,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S3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제가 검색해서 S3에 대한 자바스크립트 API 페이지로 와보니까 자, S3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고 이 클래스를 사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법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거 우리가 이전에 EC2 클래스를 인스턴스화 할 때와 형태 자체는 거의 비슷하죠. 자, 그럼 이걸 카피해서 저도 S3를 만들겠습니다. 자, 여기 bar를 넣는 게 좋죠. bar 그리고 S3는 new aws.s3 이렇게 해서 S3라고 하는 객체를 예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제가 하려는 것은 파일을 서버로 올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 파일을 서버로 올릴 때, 파일을 S3로 전송할 때 사용하는 명령이 무엇인지를 한번 쭉 살펴봐야죠. 예, put이 있고, 그리고 put object라고 하는 것이 여기 이렇게 있네요. 자, 저걸 클릭해서 여기에 있는 요 기본적인 그 명령의 형태를 저는 그대로 카피해서 적용을 해볼까요? 자, 카피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해보겠습니다. 붙여넣기가 안 되네요. 그럼 뭐 보면서 해야죠. 자, 여기에서 우선 S3의 put object의 첫 번째는 파라미터, 두 번째는 callback 함수네요. 자, S3의 put object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는데 첫 번째는 파라미터인 객체가 들어오고 두 번째는 파일을 전송하고 난 후에 전송이 끝나면 실행되도록 약속되어 있는 함수인 callback 함수를 여기다가 넣게 되어 있고 그 callback 함수의 형태는 첫 번째 인자가 error, 두 번째가 데이터네요. 데이터에는 아마 실행 결과가 들어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저는 일단은 console.log를 통해서 데이터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뭐가 들어오는지를 확인해보고 역시 console.log로 혹시 에러가 있으면 에러가 화면에 찍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할 것은 바로 이 put 오브젝트의 첫 번째 입력값인, 첫 번째 매개변수인 파라미터 값을 우리가 채워 넣어야겠죠. 자, 여기 들어와서 보니까 이 파라미터 값 중에 일단 버킷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required예요. 필수라는 뜻이죠. 키도 require고, 그리고 acl은 require는 아니지만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그 파일을 업로드하고 그 업로드한 파일을 소유자만 쓰기를 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읽기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public read라고 하는 권한을 저 파일에게 줄 겁니다. 자, 그러면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죠. 우선 저는 param이라고 하는 별도의 객체를 만들게요. 그리고 이 객체에 우선 어떤 버킷을 쓸 건지 버킷, 그리고 버킷의 이름은 coding everybody to, 그 다음에 키는 S3에 저장될 파일의 이름이 키죠. 저는 요거를 로고.png라고 하겠습니다. 이미지 파일을 하나 준비할 거거든요. 그리고 그 파일은 로고.png라는 이름으로 저장됐으면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acl은 권한이죠. public read 권한으로 저장할 것이고, 이제 우리가 전송할 이 파일의 내용은 이제 body라고 하는 저 property에 담아서 보낼 건데요. 자, 이 부분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자, 일단 제가 S3를 사용하는 예제에 대한 페이지로 가서 여기 있는 내용을 좀 읽어보니까, 자, 여기 이제 파일 업로드하는 방법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기 body라고 하는 그 객체는 이 property에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buffer라는 객체가 올 수도 있고, 그리고 문자가 직접 오면 여기에 적혀 있는 문자가 저장이 될 겁니다. 그리고 stream object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권장되는 것은 stream object인데, 이 stream object를 사용하게 되면 큰 파일도 무리 없이 전송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근데 이제 stream이라고 하는 이 주제 자체는 이 주제로 별도의 큰 덩어리가 나올 만큼 큰 거기 때문에, 저는 여기 있는 예제만 보여드리고, 여기 있는 걸 응용을 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fs라고 하는 모듈을 require 하고 있죠. fs는 이제 Node.js에서 파일을 핸들링할 때 사용하는 그런 모듈입니다. 그 모듈이 가지고 있는 createReadStream이라고 하는 그 메소드를 호출해서 big8이란 이름의 파일을 연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뭐 뒤에 있는 파이프 요거는 일단은 빼고,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그큰 파일을 조각조각 읽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든 것이고, 그것을 이제 body라고 하는 변수에 담아서 body라는 property의 값으로 던져주면 그럼 이제 파일을 전송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제가 fs는 require 그리고 fs 그리고 fs.create read 그리고 stream이라고 한 다음에 요거의 첫 번째 인자로 저는, 자, 여기 94.png라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놨거든요. 저 파일은 제가 어디서 가져왔냐면 이 생활 코딩의 홈페이지 주소로 가면 요렇게 이미지가 있거든요. 저 이미지의 주소를 복사해서 제가 여기서 wget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저 주소를 뒤에다가 붙여주면, 자, 94.png라고 하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그런 간단한 명령어예요. 그렇게 해서 다운로드 받아서 94.png라는 파일을 갖다 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94.png라고 하면
이건 이제 무슨 뜻이 되냐면 94.png라고 하는 파일을 바디의 프로퍼티 값, 바디 프로퍼티 값으로 주겠다라는 뜻이고 내부적으로 동작해서 94.png라는 파일을 S3로 전송하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파라미터를 완성했고 그 파라미터를 여기 첫 번째 인자로 줬어요.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자, 여기에서 이 프로퍼티를 보면은 컨텐트 타입이라는 거 지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저걸 안 지정하면 그 이미지 파일을 업로드했는데 브라우저를 열었을 때 이미지를 브라우저에 표시를 안 하고 그냥 다운로드 해버리는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카피해서 자 여기에다가 컨텐트 타입 맞나요? 컨텐트 대문자 타입 그리고 이미지 슬래시 png 이렇게 작성을 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param이라는 이 변수에 담겨있는 객체를 put 오브젝트의 첫 번째 인자로 전달한 거죠. 자, 그리고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실행하기 전에 보시는 것처럼 coding everybody2라는 이 버킷에 파일이 없는 걸볼 수가 있죠. 어떤 파일이냐면 로고.png라는 파일을 자,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노드 s3 underbar put.js를 실행했을 때 자, 이런 결과가 나오고요. 그리고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로그.png라는 파일이 저장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putObject라는 요 메소드는 실행을 시키면 요 실행 결과가 이 data라는 저 매개변수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저 매개변수 안에 우리가 업로드한 파일의 주소가 들어있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찾아봤는데 그런 경우에는 또 주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put object 대신에 upload라는 걸 쓰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upload로 바꾸고 node s3_.js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로케이션이 나오고 우리는 이 로케이션을 통해서 자, 여기 있는 로케이션을 카피해서 카피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붙여넣기 앞에 콤마는 다운표는 없애고 그럼 보시는 것처럼 업로드된 이미지를 찾을 수가 있죠. 그런 점에서 보면 put object와 업로드에 어떤 차이가 있길래 그렇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업로드를 쓰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파일을 업로드하는 API의 사용법을 알아봤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는 파일의 목록들을 어떤 특정 버킷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의 목록을 알아내는 API를 사용하는 예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